자, 18번부터. 한번 보면, 리더들한테 쓰는 말이야. 리더들한테. 우리 독자들한테 쓰는 말이야. 성훈아, 해볼게. 우리는 항상 appreciate 하고 있어. appreciate 뜻이 뭐지? 감사하다. 뻔한 말이야. 항상 하는 말. 시작이 앞서서 너의 지원과 지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가 알듯이, 여기서 뭐뭐 하듯이. 그러면 너가 알듯이 우리의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는 어디서도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에는 has never been이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거봐, 성훈아, 너 이거 한번 써봐. 너 느낌이 다르다. 이게 훨씬 부드러워. 내가 네걸 쓰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훨씬 나. 다 해석해. 그치? 느껴요? 안 느껴? 부드럽지? 생각보다. 뭐 웃기지 마. 대놓고 거짓말을 하네, 성훈이가. 뭐가 뻑뻑해? 그래서 never 붙어 있어. 그러면 없었다 이 말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어. 뭐가 없었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네. 그러면 더 나은 시간이 없었어. 뭐할더 나은 시간이 없었어? 스위치, 교체할, 변경할 더 나은 시간이 없었어. 근데 뭐로 교체? 여기서 2는 전치사지, 그치? 뭐뭐로 온라인 멤버십으로 교체할 더 나은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매거진에. 내용 이해돼? 지금 우리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라고? 잡지 누구한테? 구독자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잡지는 어플이 아니라 실제 뭐야? 실제로 종이책이지, 그치? 어? 근데 얘네들한테 지금 뭘 권하고 있는 거라고? 온라인. 다시 얘기하면 어플. 서비스, 전환, 스위치니까. 그래서 이거로 교체할, 전환할 더 나은 시간이 없었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어. 그럼 이제 뭐란 말이야? 지금은 뭔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얼마에? 50% 할인된 금액으로. 근데 뭐해? 너의 current, 현재. 프린트 서브스크립션이니까 프린트가 뭐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린트가 이게 뭐야? 프린트 잡지 알았지? 인쇄된 잡지책. 그래서 이 종이 잡지 구독의 50%로 너가 뭐할수 있어? Can assess 그러니까 full year online reading이니까 프린트에서 온라인 리딩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항상 이게 어세스를 보면 뭐랑 비교해 주냐? 비슷한데 다른 뜻 있잖아. 어 맞아. 어세스하고 스펠링 어떻게 돼? 소몽아. SS. 맞아. 그래서 이게 접근하다. 밑에가 평가하다. 자, 소몽이 맛있게 하나 먹어. 자. 알았지? 접근할 수가 있어. 절반의 가격으로. 그 다음, get 명령문이야. 얻으세요. 새로운 이슈.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호야, 호. 3월 호. 4월 호할때그 호. 알았지? 새로운 호를 얻으시고, 또 데일리 웹 피스스. 맨날 맨날 어플로 피스스 어떤 뭐 자료, 그 다음에 뭐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여기 사이트에서. 또 읽거나 들으세요. 뭐를요? 이거를요. 뭘 통해서? 비아가 통해서라는 전치사야.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얻으세요. 너의 멤버십. 선생님 멤버스 온니?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멤버스 온니하고 여기 사이에 이게 하이픈이 있는 거야. 멤버스 온니. 온니. 유일한. 그지? 다시 얘기하면 멤버들만 즐길 수 있는 뉴스레터 이 말이야. 다음, 당신은 또한 얻을 겁니다. 뭐를? 접근권을. 뭐의 접근권? 우리 에디터들의 셀렉션. 선정물. 뭐의? 최고의 기사들의. Join today. 오늘을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광고죠. 다음.
19번. As I walk from the mailbox 때 하면서 해도 되고 하면서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walk 걸어가면서 뭐에서? 메일박스에서. 그럼 메일박스에서 지금 이미 메일박스에서 편지를 꺼내 가지고 메일박스에서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알았지? 메일박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from이야. from my heart 내 심장이 was beating 뭐하고 있는 중? 뛰고 있는 중. 어떻게? 빠르게 부사 빠르게. in my hands 내 손에는 나는 held, hold, 과거형, 들고 있어. 편지를. 근데 편지가 어디에서 왔어? From the university니까 대학교에서 온 편지. 근데 대학교는 대학교인데 어떤 대학교? 내가 뭐 한? 내가 apply, 지원한. 근데 여기에 to가 있어야 돼요. to가. to가 있어야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pply라는 동사는 지금 뜻이 뭐지? 지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to가 꼭 있어줘야 돼요. 이 to가. 근데 참고로 apply 다음에 for 있다. 그러면 for는 뜻이 뭐냐면 뭐뭐에 적용 뭐 시키다 뭐 이런 뜻이 많아요. 다른 뜻이다. 그래서 내가 뭐한? 지원한. 그러면 내가 지금 전반적인 시제가 언제야? 상황 설명 시제가 언제야? 전체적인 시제가 언제야 지금? 과거야. 그럼 내가 지원했던 건 언제겠어? 대학교에 지원했던 더 과거지? 그래서 had applied. 더 과거. 그래서 내가 지원했던 대학교에서 온 편지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성적들이 were good. 뭐해? 좋아. 근데 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동사원형. 뭐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동사원형. the line. cut line을 cross. 건널 만큼 충분히 좋아. 그리고 또 My application letter. 내 뭐 저기 그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원서. 내 지원서는 was well written. 그러니까 잘 쓰여져 있어. PP. 편지가 쓰여지는 거니까. 하지만 was it enough? 그것으로 충분할까? 걱정이 되겠지. 나는 hadn't slept a wink for the a wink가 뭐야? 윙크가. 우리 눈 감았다 뜨는 게 윙크지. 그러면은 4 days니까 며칠 동안 눈 감았다 뜰 잠깐의 시간도 자지 못했어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도 더 과거. 왜? 지금 전반적인 시제가 언제라고? 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에서 과거. 자, 여기서는 때가 맞겠다. 자, 뭐 할 때 내가 조심스럽게 tore into the paper 찢어가지고 종이로, 그치? 찢어가지고 종이로. 근데 뭐해? 그 봉투 안에 찢어서 열 때 그 편지가 천천히 뭐 됐어? emerge, 등장하다란 뜻이지. 자동사야. 그럼 선생님 자동사라고 쓴단 말은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었지?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 알겠지? 자동사라고 써준다는 거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 편지가 천천히 emerge, 등장했다. 뭐와 함께? opening phrase니까 이게 뭐 표현, 뭐 줄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opening 표현, 시작에 앞서 이렇게. It is our great pleasure. 자, 이 말로 시작하는 거야, 편지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I shout with joy. 나는 기쁨으로 소리쳤다. I am in. 나 합격했어. 그리고 뭐 할 때? 뭐 하면서? 내가 편지를 들고서 나는 뭐 하기 시작했다.
make fantasy, 상상, 공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쉽게 생각하면 상상하기 시작했다. 뭐에 대해서? 나의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근데 어디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너무 기쁘겠다, 그치? 너네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 몇 년 안 남았잖아. 딱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컴퓨터 막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딱 누르고 합격, 합격, 불합격, 예비 몇 번. 어? 예비 몇 번. 또 그럼 예비 한 번씩 볼 때마다 어, 몇 명 빠졌다. 몇 명 남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비였어. 대학교 들어갔는데. 예비였는데 예비가 선생님이 뭐 7번이었나? 7번이었나 그랬어. 예비 7번. 근데 이제 총 얘가 몇 번까지 됐냐, 몇 번까지 합격이 됐냐면 8번까지 됐어. 8번까지. 그 선생님이 거의 문 닫았지. 이렇게. 7번 맞나? 6번이었나? 7번이었나? 아무튼.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맞아. 야,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영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중대 나온 게 뭐 비밀은 아닌데. 다음에 21번. 21번은 이제 선생님 필기 안 했지? 네. 20번. 선생님과 정원이 1학년당 13명밖에 없어. 12명인가? 13명밖에 없어. 정원. 이게 다야. 대박이지? 정원이 엄청 적지? 그치? 뭐 영어 영문학과 그럼 막 50명씩 뽑는데 선생님과는 12명밖에 없어. 이과? 얘네 막 100명씩 뽑아. 12명이. 왜냐면 교직 자격증을 주는 과잖아. 영어 교육과니까. 얘네 많이 안 뽑아. 그럼 얘네들을 또 A, 뭐야, 가군, 나군 나누잖아. 선생님 때는. 그럼 가군은 이제 뭐 수능도 보지만 그 내신 성적을 보는 전형. 나는 수능 100% 이렇게. 선생님 수능 100%. 그럼 이제 선생님 정시였지. 그래서 12명 중에 여기는 몇 명 주더라? 여기 또 뭐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이 한 2명 정도 빠져. 그럼 여기에 막 3명인가? 그리고 여기에 막 몇 명? 7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줘. 정원이 없어. 이렇게밖에. 그럼 7명 중에 선생님이 예비가 이건데 얼마나 쫄리겠냐. 그치? 선생님 이거 떨어지면 다른 데는 예비가 더 컸는데. 선생님. 그런 적이 있었다. 정시였어요. 대박이다. 선생님 때는 정시로 대학교를 가는 비율이 거의 한 80%였기 때문에 70%였기 때문에. 자, 해보겠어요. 뭘 갖는 것은? messy room이니까 지저분한 방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지 뭐. 우리 뭐 거의 뭐 고등학생들의 95% 정도랄까? 그래서 지저분한 방을 갖는 것은 add up, 쌓는다, 쌓인다. 그러면 쌓여서 뭐뭐로란 뜻이야. 쌓여서 뭐뭐로, 쌓여서 뭐뭐가 되다, 쌓여서 뭐뭐로 합쳐지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런 지저분한 방들이 갖는 것은 쌓여, 그래서 뭘로 돼?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destructive thinking, 어떤 파괴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대. 그럼 벌써 너네 방이 막 지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벌써 들어가고 싶지가? 않잖아, 그지? 다음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갖는 것은, 근데 갖긴 갖는데 뭘 가져? 지저분한 방을 갖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disorder, 이게 뭐야? 명사지. 무질서란 뜻이야. 무질서. 왜? 오더가 질서란 뜻이 있어, 명사로. 그럼 dis가 붙었으니까 무질서야. 그럼 명사에다 ly를 붙이니까 뭐가 되냐? 형용사야, 형용사. 알았지? 이거 부사 아니야. 형용사야. 부사. 뭘 갖는 것은? 그래서 무질서한 방을 갖는 것은, 그러면 대절 안에 다시 작은 대괄호 having부터 room까지가 이제 주어인 거지. 그래서 무질서한 방을 갖는 것은 나타낼 수 있다. 뭐를? disorganized mental state니까 정신상태. 근데 어떤 정신상태? 이렇게 PP지. 이렇게. organize가 뜻이 뭐야? 정리하다라는 뜻이야. 정리하다. 그러면 dis가 붙었으니까 막 정리가 안, 뭐 정리 뭐 그런 뜻이겠지. 그치? 그 PP. 된, 정리되지 않은 이런 뜻이야.
정리되지 않은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보여준다. 그래서 one of the 무슨 명사? 복수 명사 했지? 그래서 한 명은 근데 뭐 중 한 명? 전문적인 타이딩 타이디가 정리하다는 뜻이 있어. 타이디. 그래서 정리 전문가라는 뜻이야. 전문적인 정리 전문가 중 한 명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절 the moment 주어 동사. 그럼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40번까지 있는 장이 몇 번부터 몇 번? 뭐라고? 잘 못 들었어. 40번이 있는 장 있잖아. 어어어. 그 장이 몇 번부터 시작이죠? 거기가 40번, 39번, 38번, 37번 이렇게 네 개야. 옆에는? 옆에는 네 개예요. 3, 아니 4개, 옆에 네 개지. 30을 32, 33부터지. 4, 5, 6 이렇게 돼 있지. 저 읽기에는 4개 틀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네. 어우, 알았어. 알았어. 그 뒤에 보자. 이거 얼마나 어려웠나. 아무튼 여기 더 모먼트가 뜻이 뭐라고? 하자마자. 그러면은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You also start. 대절 안에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대절 안에 이 부사절 the moment 부사절이 안으로 쏙 들어간 거야. 그럼 뭐 하자마자 네가 시작하자마자 뭐 하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너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동사가 start니까 여기에 to clean이라고 써도 되겠냐 안 되겠냐? 돼요. 되지. 뭐 start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의 방을 청소하자마자 너는 또한 뭐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change, 바꾸기를. 뭐를? 너의 삶을 바꾸고 응?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병렬 ing, 여기 ing 병렬 표시하시고 그 벌써 문제는 이미 어디서 풀려? 이미 1번 문장 물리면 벌써 풀리지? 더러운 방을 갖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생각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방 청소해야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맞지, 성훈아? 이거 틀릴 수 없어. 이거 틀린 말은 진짜 영어는 놔야지, 진짜. 이거 듣기 있는 페이지. 그래? 자, 뭐 할 때 네가 너의 surrounding, 주변 환경 이런 뜻이네. surrounding, 주변 환경을 청소할 때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청소해라. 너는 do more things,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부사야. So 그러니까 명령문 나오지. 너의 옷장을 청소하고 정리해라. 너의 서랍장을. 그리고 arrange, 배열, 이쁘게 배열해라. 너의 물건들을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peace of mind, 평화로운 마음이 will follow. 따라올 것이다. 근데 또 이건 조심해야 돼.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 정리부터 해야지. 정리를 싹 했어. 그럼 어때? 마음이 뿌듯해. 그럼 뭔가 한 것 같잖아. 그럼 또 잠깐 쉬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잠깐 쉬어. 마치 공부한 것처럼. 그럼 안 돼. 알았지? 그건 준비 과정일 뿐이야. 그걸 뭐 하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듣기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방학 때 듣기 좀 해야지. 근데 듣기를 하면 늘어. 좀 빨랐다며 이번에. 저 듣기를 좀 틀렸어요. 많이. 저희 많이 현재 틀렸다니. 저 마지막 말에 들어갈 말이 모르시고 그걸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거는 좀 듣기를 못하는 건지 언어를 못하는 건지 이건 잘 생각해봐야 돼. 어렵긴 했어요. 어려워서 듣기 막 샬샬하고 지나갔어요. 너무 빨라. 너 틀렸어 그래서? 저 그거 틀렸죠. 계산하는 거. 아. 그거 틀린 것 같아요. 그거 100분의 90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했지. 근데 뒤에 5달러에다가 10달러 더 한다. 22번. 자, when it comes to가 뜻이 뭐냐면 when it comes to가 하나의 표현이야. 선생님 써놨지? about이란 표현이야. about.
그럼 얘는 뭐냐? 전치사지. about이니까. 그럼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 써야 돼? ing 써야지. 그래서 여기 ing 빨간색 돼 있는 거야. 그럼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그 뭐뭐에 대해서는, 그 뭐에 대해서는 help out,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남을 돕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성훈이는 저기 뭐야, 얼굴도 작은데 입도 작네. 그래, 그래서 너는 have to do much. 그러면 don't have to 밑줄 긋고 don't have to 뜻이 뭐지? 할 필요가 없다지.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어. 너무 남을 도와주는 게 큰 걸 도와주란 말이 아니야, 이 뜻이야. 알았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잘 봐야 돼 여기. 어, 있지? 얘가 주어야. 근데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를 꾸미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그럼 얘가 동사야. 그럼 비동사 뒤에 원래 to 동사 원형이 오면 이 to 부정사는 비동사의 뭐니까? C 보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근데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주어를 꾸며,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서 꾸며.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여기 있는 to를 생략할 수 있어. 생략. 그러니까 뒤에 뭐만 남아? 동사 원형만 남아. 그래서 마치 비동사 뒤에 동사가 또 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to. 뜻은 것이다. 그러면 너가 have to do,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그럼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큰 거 아니야. 뭔데? come around, 주변에, 주변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해주는 거야? 보여주는 것이다. 뭘 보여주는데? 목적어 you care, 동사 이거 자동사야. 신경 쓰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그냥 근처로 가서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come 동사 원형이지. 그러니까 and 다음에 show도 동사 원형이지. s 붙이지 말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벌써 끝났네. 야, 쉬운 문제는 진짜 쉽다. 남을 도와줄 때 많은 것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근처에 가서 네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만약 예를 들어 네가 notice, 알아차린다면 someone, 누군가를 성훈이 밥 혼자 먹네? 이렇게 is lonely, 외로운.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야. ly 붙었지만 형용사야. 외로운 성훈이를 발견해. 그럼 어떻게? 너는 go, 그냥 가서 sit with them, 그 사람 옆에 앉는 거야. 성훈 옆에 이렇게 딱 앉아. 그래서 뭐 괜히 말 걸 필요도 없어. 일단 그냥 앉아. 그럼 만약 또 네가 you work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면, 근데 어떤 누군가 eat lunch, 점심을 먹는데 all by themselves. 이게 by themselves잖아. 혼자란 뜻이야, 혼자. by에 동그라미. 혼자 점심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리고 또 뭐 한다면, 여기까지야. if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리고 네가 가서 sit down with them, 그들과 함께 앉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begin, 시작할 것이다. 뭐 되게 시작할 것이다. 더 social, be social, 좀 더 외향적이 될 것이다. 사회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그리고 그들은 owe it all to you, 그것을 너에게 빚지게 될 것이다. 즉 너 덕분이다, 이 뜻이지. 그치? 그것을 너에게 빚지게 될 것이다. 덕분이다,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뭐를 너한테 감사하고 뭐를 너한테 빚죠? 조금 뭐하게 된 것, 그 이후에 be social 한 거야. being social 하게 바뀐 것.
너한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의 행복은 뭐로부터 온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there are to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out in the world니까 저 밖에 세상에, 밖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 느끼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거든. 느끼는 세상이야? 느끼는 사람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후지.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같으면 낚시로 위치를 넣어두는 거지, 문법 문제. 그러면 성훈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 앞에 월드 사람 아니니까 위치 맞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뭐 해석도 안 해보고. 위치 되는데? 안 된다.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뭐라고 느껴? 마치 모두가 has forgot them, 그들을 잊어버리고 has ignored them,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접속사야, like. 뭐뭐처럼, 이렇게. 모두가 그들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그들을 무시한 것처럼. 자습실 가! 충이 오늘 안 오는 날인데 쟤 왜 왔대? 근데 왜 줘요? 너 오늘 안 오고 월요일 온 대놓고는 왜 안 왜 왔어? 어. 쟤 뭐예요? 머리 잘랐어, 충이? 밀었어요. 그래서 모자 쓰는구나. 다음에 비록 even if 네가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passing by, pass by 뜻이 뭐야? pass by가 지나가다란 뜻이야. 그럼 지나가고 있는 진행 능동이니까 ing로 꾸미겠지. 지나가고 있는 누구한테 그냥 say hi 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say hi 별거 아니잖아, 그지? 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will begin 시작할 것이다. 뭐하기 시작할 것이다? feel better 더 좋게 생각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Like someone cares.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알았어. 다음 23번. 근데 앞부분이라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는 종종 try to make cut in our college니까 make cut 뜻이 뭐냐면 이건 그냥 중단하다라는 뜻이야. 중단하다. 그럼 우리의 뭐 하는 것을 우리의 challenge니까 어려움, 도전 이런 뜻이지. 그럼 어려움과 도전에 뭐 하려고 해? make cut이니까 중단. 그리고 뭐 하려고 해? take easy route니까 쉬운 길을 take 가려고 시도해. 알았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쉽게 가야지. 또 뭐 할 때? quit exit이니까 빠른 탈출을 take 할 때, 가져갈 때, 빠르게 탈출할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fail 실패하게 되겠지. 뭘 실패해? acquire 하는 걸 실패하겠지. acquire 뜻이 뭐야? 얻다. acquire 얻다. 그럼 inquire는 뭐야? inquire 어? 아니야. 밥? 정말. acquire 얻다. inquire 그리고 require 이렇게 있잖아. require이 뭐라고? 요구하다. 맞아. 그냥 require가 요구하다. 그럼 inquire는 묻다 이런 뜻이야. 묻다. 물어보다. 습득하는 것을 실패한다. 뭘 습득해? 완료하는 힘. 아니 경쟁할 힘. compete 경쟁하다니까 경쟁할 힘을 얻는 것을 실패해. 뭐 할 때? 우리가 빠른 탈출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 접속사 뒤에 주어 위 플러스 비동사 are.
그럼 봐봐 여기 자 when taking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에 분사 구문에 when을 썼다고 봐도 돼 그냥. 그러면 쟤를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이 말인즉슨 when we 그냥 take란 말이야. when we take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when we take 아니면 we are taking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딱 앞에 있어. 힘든 문제가 앞에 딱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버린다고 서운아? 중단. 그리고 어떤 길로 돌아가? 쉬운 길. 그러면은 빠른 뭐 해버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앞에 탁 놓여있어. 근데 그 어려움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버리면 그냥? quit, exit. exit은 탈출이야. 그럼 빠르게 뭐 하면? 탈출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도망가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응? 경쟁할 힘을 얻는 것을 뭐 하겠어? 실패하겠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자주 take easy route니까 쉬운 길을 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킬을 향상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가? 쉬운 길을 가? 또 많은 우리들은 never really work니까 정말 부정어야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 숙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mastery, 숙달, 완성. 그럼 뭐에 있어서? key area of life, 그러니까 삶의 키가 되는 중요한 area 분야에 우리가 숙달을 성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아. 그치? 근데 이러한 스킬들, 여기서 말하는 key area가 이렇게 넘어가네. 근데 우리가 삶에 필요한 이러한 스킬들은 정말 핵심이 되는 도구들이야. 근데 도구들은 도구들인데 어떤 도구들? can be useful 이니까 도움이 되는. 근데 뭐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prosperity니까 우리의 미래의 전망에 유용한 도구들이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걸 얻기 위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그럼 이거 이러한 스킬을 얻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highly에다가 ly를 붙이면 뜻이 매우야. 높은 이란 뜻이 아니고 높게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형용사 athlete 운동선수들은 참고로 successive는 뜻이 뭐냐? 맞아. 연속적인 이란 뜻이야. 얘도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뜻이 아예 달라. 연속적인 그럼 매우 성공적인 운동선수들은 win don't win이니까 don't win 이기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더 나은 장비 때문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해석 조심해야 돼. 밑줄 거는 해석 조심해야 돼. 이렇게 because가 왔을 때 해석을 조심해야 돼. 자, 매우 성공적인 애슬릿 운동선수들은 장비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일단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 성공의 원인이 장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승리를 못한 게 아니고 성훈아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해됐어? 하긴 했는데 뭐 때문이 아니라고? 좋은 장비. 알았지?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 이게 세미콜론 돼 있지? 여기서 이제 그러나란 뜻이야. 그러나 그들은 승리한다. 뭐 한 것 때문에 승리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경쟁할 힘을 갖냐? 바로 face,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 피하지 않고 뭐를 직면해? 고난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 뭐 하기 위해서? 직면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 하기 위해서? 힘과 스킬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면 돼, 안 돼? 안 돼. 직면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이긴다. 뭐를 통해서 이긴다? 바로 준비. 그럼 여기서 이 대인은 누구겠어? 누가 이겨? 아까 얘기했던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 it be that 강조 구문. 그럼 it be that 강조 구문이 뭐냐? it be that 강조 구문. 내가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강조한 나머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뒤에다가 쓰는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가 있는 that 뒤에를 봐봐. 그럼 뭐가 없지 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강조된 거라고? 주어.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야. 표시가. 내가 만약에 주어를 여기다 강조했어? 그럼 여기 주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동사부터 나머지를 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set apart는 이거는 분리시키다, 구별시키다 이런 뜻이야. 얘를 따로 떼어놓는 거잖아. 그럼 구별시키다. 그러면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뭐다? 멘탈 준비, 또 승리 마인드셋, 또 전략, 그리고 스킬이다. 그럼 얘를 원래 문장 어떻게 됐어? 멘탈 프리퍼레이션, 위닝 마인드셋, 앤 스트래티지 앤 스킬들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킨다 이 말이지. 다음에 근데 여기다 강조 구문인데 애들 있잖아. 여기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를 써도 돼. 위치를 써도 되긴 해. 여기다 위치 써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랬지? 근데 지금 주어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set에다가 s 붙이면 안 된다. 그것까지 봐주고 스위치까지 봐주고.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강점은, 그 운동선수의 강점은 comes, 온다. 뭐로부터 온다? struggle으로부터 온대. 고군분투.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고군분투로 온다. 응? 뭐가 아니라 not from, 끝 밑줄고 끝 밑줄고자. not from taking paths,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한다고? 쉬운 길. 그치? 그러니까 least야. least는 뭐의 최상급이냐? 그래. little resistance는 뭐야? resistance. 저항이란 뜻이지. 저항. 힘듦,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고군분투로부터 온다.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난은 not just a lesson, lesson일 뿐만 아니라 not just 밑에다가 not only 라고 써놔. not only 랑 똑같은 거야. not just, not only. 그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 고난은 우리 앞에 있는 다음 시간을 위한 고난일, 아 저기 lesson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또한 뭐가 된다? 가장 훌륭한 더 플러스 EST,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우리가 만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사람이니까 that, who, whom 쓸 것 같지만 못 써. 왜? 선행사에 뭐가 붙어서 못 쓸까? 최상급이 붙으면 후나 훔 못 쓰고 댄만 써야 돼. 예. 내용은 쉽지, 그지? 피하지 말고.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성훈아, 피하지 말고.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예. 힘들어. 힘들어? 자, 하나씩 먹고 와야지. 자. 아니셔. 지금 먹어. 당을 충전해. 아, 네. 뭘? 저 버려, 쓰레기통에. 손님 왜 왔어요? 어제 어제 다 뭘 못 끝내가지고. 저거 받아줘, 소마이 것도. 왜 누구 있어? 네? 누구 있어? 아니요. 시작해 본다. 너의 행동은
보통 너의 정체성의 반영물이다. 다시, 너의 행동은 너의 정체성의 반사, 알았지? 반영물이다 라는 거는 행동에서 뭐가 드러난단 말이야? 뭐가 드러나, 성훈아? 행동에서 뭐가 드러난단 말이야? 행동에서 이거 방금 했잖아. 정체성 한 3초 됐나? 물고기가 기억력이 몇 초였지? 부드러워서 말했지. 그래. 첫 번째 문제 이건 바로 끝나지. 그래서 우리의 너의 행동은 뭐에? 너의 정체성의 반사물이다, 반영물이다. 알았지? 그러면은 속에 뭐가 있고 정체성이 있어. 이 정체성이 뿅뿅 튀어 나오는 거야. 뭘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았지? 이거 안 그래도 돼. 그냥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이거 너무 부끄러운 그림이야. 그리지 마. 알았지? 알겠지? 성훈이가 이해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성훈이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do 하는 것은 단지 뭐다? indication, 표현이다. 근데 표현은 표현인데 뭐의 표현? 유형의 표현이다. 근데 어떤 유형? 네가 믿는. 뭐라고 믿는? That you are. 네가 그렇다고. 다시 얘기하면 일단 하나씩 what 그 명사가 없고 미완성 그게 목적 없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어가 없잖아. 이렇게 보어가 없잖아. 미완성 그 사람을 꾸며야지. 그러니까 대시나 후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다. You believe that you are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밑줄 거 네가 너라고 믿는 사람. 그럼 너가 너라고 믿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야. Identity야. Self-identity야. Identity 정체성. 다시 얘기하면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의 표현이다 이 뜻이야. 뭐가? 네가 하는 것이. 그럼 네가 하는 것 이게 뭔데? 아까 얘기했던 행동이야. Behavior. 그럼 네가 하는 행동은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말이지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근데 그것이 뭐든 간에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non-consciously니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어쨌든 네가 하는 행동들은 정체성의 표현이다. 성훈이가 여기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만 막 인스타로 막 춤추는 거 올리고 막 그런 거 올리는 거 보면 성훈이 정체성은 뭐야? 속에 장난기가 많고 막 이런 좀 관심 받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속에 피어 있는 거지. 남들한테 관심 받고 연예인의 끼가 흐른단 말이야. 예를 든 거야. 성훈아 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지? 오해하지 말고. 예를 든 거야. 예를. 그 성훈이가 지금 뭐 배성훈인지 김성훈인지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서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구는 have shown 보여줘 왔어. 뭘 보여줘 왔냐면 연구가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여기 있어. 여기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여기. 그러면 대절 안에 once라는 접속사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삽입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 그럼 once가 뜻이 뭐냐?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지. 일단 뭐뭐 하면. 그러면 혹시나 해서 얘기한다잉. 일단 뭐뭐 하면이니까 once는 무슨 부사절이냐면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쓰지 말라 그랬지? 미래 시제. 미래 시제니까 뭘 쓰지 말라 그랬지 여기다? will 쓰지 말라 그랬지. 그치? 혹시나 해서 써놓는다 그냥 검은색으로. 자,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일단 한 사람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어? believe in이 하나야. 어떤 믿는다면 뭐를? 특정한 측면. 뭐의 측면? 그들의 정체성의 특별한 측면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 그들은 be likely to 뜻이 뭐였지? 높다. 그러면 그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그 정체성의 그 믿음에 따라서. 알았지? 내 행동에서 뭐가 드러난다고? 성훈아? 응, 정체성. 알았지? 그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정체성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행동 같은 말이야. 계속.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identify 확인하다 라는 뜻이 있어. 확인한 사람. 근데 뭐라고 확인한 사람? 자기 자신을 being a voter. 나는 어떤 사람이야? 투표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가진 사람들은 be more likely to vote니까 투표를 더 할 가능성이 높아. more 무슨 급? 비교급. than 비교급.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단지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투표는 행동이야. 어떤 행동? 그들이 want to perform, 수행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야. 그러면 여기 action이라는 보어,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와,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지?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냥 행동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투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지한 사람이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여기 밑줄 긋고. 이게 뭐야? 이게 정체성이지. identity를 가진 사람이, 나는 투표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더 투표할 확률이 높대. 뭐보다 성훈아? 그냥 투표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지. 여기는 정체성이 아니야. 여기는 뭐는 아니야. 정체성까지는 아닌 거지. 그냥 투표해야지. 이런 의미면. 자, B와 비슷하게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accept, 받아들이는 사람. 뭐를? 운동을. 뭐로? 그들의 정체성 중 일부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평소에도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이 사람은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하겠지. 안 빼먹고. accept 밑줄 볼까? accept.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해놓고 person 주어. 그치? 그러니까 doesn't가 동사니까 s 맞춰줘야지. person은 한 명이야. 그럼 person의 복수는 뭐야? 그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이 뭐 하고자? 트레인, 훈련하고자, 운동하고자 설득시킬 필요가 없지. 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다음에 Doing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하는 것은 쉽다. 어쨌든 네가 뭐 할 때 너의 행동과 너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맞을 때, 이거 자동사야. match. 봐봐 밑줄. 완벽하게 파란색이다 야. 완벽하게 맞을 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그 행동을 추구하고자 행동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지. 완벽하게 맞으면 그냥 그 행동 하면 되니까. 다른 행동 하려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no longer에다가 부정어 표시하고 이렇게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추구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단지 그냥 뭐 하면 된다. 행동하면 된다. 뭐처럼? 사람처럼. 어떤 종류의 사람처럼.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처럼? 네가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떤 믿는 사람?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그 사람의 종류와 같이 행동하면 된다. 행동하는 중이다. 여기가, 자, 여기가 you are acting, 행동하는 중이다. 뭐처럼? 사람처럼. 근데 어떤 사람처럼? 네가 믿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인지.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뭐야? 다시 이야기하면 또 identity를 얘기하는 거지. 비동사 뒤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미완성, 목적격 관계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고,
believe에다가 빨간색 밑줄 긋고 오형식이라고 쓰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여기가 to 부정사 써야 돼. believe를. 그래서 영어, 영어 한번 볼게. 영어. 영화 보고 싶어, 서몽아? 아~ 시험 끝나고 여기서 한번 틀어줘? 없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선생님 휴강 안 하고 연애 부른다, 그럼? 예? 휴강 안 하고 부른다? 아, 예. 휴강 할래? 와서 영화 볼래? 휴강 할래. 그래서 행동은 온다. 뭐로부터 온다고?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누구인지로부터 온다.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누구인지 이게 뭐라고 한 단어로? 아이덴티티. 그래, 아이덴티티라고. 너의 행동은 아이덴티티로부터의 반사 반영이다 뜻이야. 됐어요?